안녕하세요. 송호 육매장입니다. 여기는 참깨 빈대입니다. 참깨 이제 네 고랑을 심었었는데 여기는 이제 들깨를 느껴서 한 줄을 모종을 심었고요. 여기는 양배추를 이제 여기다 한 줄 심고 여기는 이제 브로콜리를 좀 심었습니다. 저쪽에는 여름 배추를 심었는데 거기가 더 질고 이래니까 비 많이 맞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잘 안 되고 그냥 말라버리고 그래도 브로콜리하고 양배추하고는 이제 그래도 그 벌레가 이제 많이 생겼었는데 제가 이제 약을 에이팜을 한번 줬더니 이렇게 어렸을 때 구멍이 다 이렇게 났었는데 약 한번 주고 나서는 그래도 요 속고갱이가 그래도 조금 이제 벌레가 이제 덜 먹고 이제 그래도 좀 컸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바로 내일쯤 또 약 한번 더 주게 되면 이런 이제 양배추도 벌레가 덜 먹게 되고 요 브로콜리도 그냥 계속 그냥 어렸을 때 빨리 약을 줬어야 되는데 빨리 안 줘가지고 이렇게 벌레가 다 뜯어 먹다가 한번 일주일 전에 한번 줬더니 그래도 그거 약 한번 맞고 나서 이렇게 꼬갱이도 깨끗하고 그래도 이제 많이 컸습니다. 그래서 요쪽 들깨는 이제 먼저 심은 것들이 시원찮고 그래서 여기다 한 줄 이파리도 잘라 먹을 겸 들깨를 좀 늦게 심었더니 키도 얼마 안 큰 것이 꼬타리가 벌써 생기네. 봐. 깨꼬타리가 벌써 생기고 그랬는데 역시 모든 농작물은 제때 심어야 이제 다수확을 할 수가 있고 또 원하는 대로 키도 크고 또 잘 되게 됩니다. 근데 이거는 좀 늦게 심었다고 이거 심어놓고 가물어가지고 또 한동안 고생했다. 요새 이제 비가 와서 조금 크나 보다 그랬더니 벌써 이제 크면서 꽤 꼬타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파리도 연하고 그래서 이파리 타먹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안 심은 것보다는 그래도 한 고랑 이제 심은 것이 잘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양배추는 원래 7월 한 20일경에 심어야 이만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때는 보다는 좀 늦게 심었어도 지금 가을에 심는 양배추보다는 한 20일을 일찍 심었더니 그래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커가지고 그래도 저 가을에 가면은 이 양배추가 이제 그 통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거름도 안 주고 이제 깨가 거름을 다 빨아먹어서 이제 거름기도 이제 없을 텐데 이제 다음에 이제 비 온다 그러면 하도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이제 비료도 쩐지를 않았는데 여기 좀 요새 비가 한 이틀 안 오니까 여기 물이 고였다가 이제 물이 좀 빠졌습니다. 빠져서 다음에 비 온다 그랬더니 여기다 비료 좀 조금 뿌려주면은 양배추가 그래도 그 비료 그 거름을 빨아먹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브로콜리는 또 너무 늦게 심으면은 조금 생육기간이 길어가지고 이제 좀 일찍 심었더니 요거는 그래도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잘 크고 그러면은 이제 또 브로콜리 덩어리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쪽은 이제 다 이제 김장 이것저것 여러가지 이제 무라든지 상추 뭐 쪽파 여러가지 이제 또 김장 베타 이렇게 또 브람프라스 또 이제 그 다음에 해파람 골도 여러가지를 이제 심었는데 지금은 이제 심은 지가 며칠 안 돼가지고 잘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지만 이제 요 김장 배추들이 뿌리만 잡으면은 하나로 다르게 잘 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거 들깨 참깨 빈 자리에다가 여기 들깨도 심고 양배추도 심고 여기 이제 브로콜리도 심었는데 그래도 안 심은 것보다는 먼저 심었다고 그래도 좀 커가지고 가을에 좀 먼저 수확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참깨 빈지 특별하게 뭐 하실 거 없으면 배추도 심을 수 있고 무도 심을 수 있고 이런 양배추나 아니면 콜라비나 이런 이제 브로콜리나 이렇게 심으시면 약만 한두 번 주게 되면 잘 먹고 고랑에다 비료만 조금 뿌려주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내년에 좀 심으시기 바랍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벌레 먹은 거 봐. 아, 죽는 게 아니야.